안녕하세요, 농촌브라더입니다. 아, 제가 2022년도에 인사를 드리고 2023년도 새해가 됐을 때에도 역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감기가 너무 종합적으로 와가지고 지금 오늘까지도 감기가 아직 다 낫지는 않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. 한 일주일 정도 앓고 나니까 아, 이제 좀 살아났습니다. 아, 늦었지만 2022년도에 농촌브라더와 함께 쭉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2023년도도 저에게는 이제 뜻깊은 또 2023년도가 됐습니다. 올해부터 이제 40대가 됐고 40대가 된 만큼 애들의 아버지로 농촌브라더로 열심히 또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가 많이 늦었지만 2023년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아파보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. 제일 첫 번째가 건강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새해 인사도 드리고 통로 청소도 한번 하고 엔진블로그로 간단한 통로 청소를 했습니다. 이 볕집에서 흙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바람으로 청소를 하는 편입니다. 이 엔진블로그는 축사뿐만 아니고 벌초 작업 뒤에 밝히기를 안 하고 또 엔진블로그로 하면 또 잘 되고 눈 올 때나 어디 마당 청소할 때나 하우스 청소할 때 사용하면 농촌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 축산업의 위기라고 하죠. 지금 사약두수도 많고 솥값도 많이 떨어졌고 솥값 파동까지 와가지고 농가가 많이 힘든 농가도 있고 이번 축산업의 위기가 또 기회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전부터 축산업의 그래프를 보면 버티면 승리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축산업의 위기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 사육두수가 안정화가 되고 또 좋아지는 시점이 분명 오기 때문에 그동안 소값이 많이 떨어지고 사료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소를 유지하고 키우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시기를 또 버텨내야 또 좋은 또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잘 버티셔서 이 힘든 얘기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몸도 괜찮아졌고 앞으로 축산업에 대한 영상이나 농촌에 지금 일이 많이 없지만 농촌에서 담을 수 있는 영상 또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. 농촌브라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